잠시만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빠. 수영. 와. 야, 오랜만이다. 그러게. 잘 지냈어? 여기서 이렇게 볼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. 그니까. 그 혹시... 난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. 그런 거라면 괜찮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이력서 좀 보여달라고. 아.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야? 맞아. 근데 오빠 카페 차렸구나. 어, 그렇게 됐네. 근데 사실 카페 차린 게 너의 영향이 되게 커. 너 만날 때 나 카페 알바 되게 많이 했었잖아. 맞아. 그때 오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. 근데 그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. 왜? 너가 데이트 비용을 아예 안 내니까.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을 그렇게 가더라.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줄 알았어.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나도 계산했던 적 있었잖아. 내가 10만원짜리 고기 사주면 너가 2천원짜리 커피 사주긴 했지. 아니, 내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커피를 사주더라. 오빠, 이력서 안 봐? 볼게. 근데 너 많이 변했다. 그래? 요새 살 빠져서 그런가? 어디가 달라? 아니, 사진이랑 너무 달라. 응? 포토샵 이거 얼마나 한 거야? 얼굴에 반 이상이 눈인데? 이거 ET 아니야? 아, 좀 심하긴 하다. 나 불편해서 안 되겠다. 그냥 면접 없던 걸로 할게. 여기 되게 꿀알반데. 그럼 보던 면접만 마저 보고 갈게. 근데 이거 이력서 보니까 옛날에 너 만날 때 생각난다. 뭐? 내가 너 자소서 쓰는 거 되게 많이 도와줬었잖아. 그때 오빠가 나 진짜 많이 도와줬었지.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억에 남아? 아니, 그 자소서를 그대로 써왔네. 토시 하나 안 틀렸어. 복붙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지.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면이 왜 써있는 거야? 여기 카페인데. 미안, 제대로 못 봤나 봐. 아니야, 뭐 그럴 수 있지. 아, 맞다, 내가 센스가 너무 없었네. 너 뭐 마실래? 아, 아니야, 괜찮아. 아, 왜? 그래도 너가 여기서 일할 수도 있는데. 뭐 하나 마셔봐. 여기 뭐가 맛있어? 여기는 뭐 라떼가 제일 맛있어. 그럼 그걸로 주라. 4,000원. 어? 라떼 4,000원이라고. 결제해야 되는 거야? 아니, 당연하지. 뭐 또 화장실 가려고 그랬어? 아, 아니야. 카드는 4,500원이다. 아, 여기. 고마워, 잘 마실게. 뭘 잘 마셔, 네 돈인데. 야, 근데 너 알바 경력 보니까 진짜 많이 하긴 했네. 편의점, 분식집, 햄버거집, 나름 열심히 살았지. 근데 이 햄버거 가게는 나랑 사귈 때 일하던 곳인가? 응, 맞아. 너 여기 일할 때 되게 힘들다고 막 울었었잖아. 맞아. 그때 햄버거 가게 진짜 힘들었었는데. 그때 네 모습 보면 진짜 마음 아팠었는데. 거기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. 뭘 버텨? 하루 만에 간뒀잖아. 근데 왜 여기에는 햄버거 가게 1년 동안 일했다고 써놓은 거야? 잘못 썼나 보다. 1년이 아니라 1일을 했잖아. 이거 고쳐야겠다. 감자튀기다가 손 데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잖아. 뭔 소리야. 너 배달이었잖아.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. 너 오토바이 타고 와리가리 털고 막 다 했잖아 그때. 그건 잊어줘 오빠. 그래, 뭐 다 지나간 추억이니까. 근데 나 그거 말고도 다른 알바 많이 했었어. 근데 데이트 비용은 왜 안 냈어? 아니, 7대3도 아니고 10대0은 좀 너무하지 않아? 나 오빠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시간 15,000원 주려고 했는데. 뭐부터 하면 돼? 일단 내가 지금 스케줄 때문에 가봐야 되거든? 곧 직원 한 명 더 올 거니까 그 친구한테 일 배우면 될 것 같아. 너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하면 돼. 오늘 일 잘 배우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될 것 같아. 고마워. 알았어, 일단 나 먼저 가볼게. 고생하고. 안녕하세요. 오늘 혹시 면접 보러 오신 분? 안녕. 나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어. 뭐 이력서 일단 보여주세요. 아까 봤는데. 누가요? 성준 오빠. 성준이 알바인데? 제가 사장이에요. 너가 사장이야? 아까부터 왜 반말하세요? 성준이 저보다 두 살 어려요. 빈성준. 아니, 왜 초반에 반말을 하시냐고요? 에?